반가워요, 고은수님들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구모가 약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구모가 걱정되고 또 사회문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난감한 고은수님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구모 대비 학습법 말씀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으로 올해 신규로 만든 구모 대비 소금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를 쌤하고 같이 좀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렇게 봉투로 제작이 되어 있고, 안에 모의고사 2회분, 그리고 해설지도 2회분, OMR 카드 2장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따끈따끈하게 받아가지고, 한번 언박싱이라고 해야 되나? 해볼까요? 일단 칼로 이렇게 가르시면 되겠고, 디자인은 인스타에서 우리 고은소님들하고 같이 투표를 한 디자인인데, 사실 전공자 엔재 때 2등으로 밀려난 디자인이어서 아까워서 봉투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어쨌든 안에 이렇게 여시면 컨텐츠가 나옵니다. OMR 카드 2장이 이렇게 있고, 얘들아, 한국사하고 탐구 두 개를 연달아 보게 되는데, OMR 카드를 작성할 때또 유의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과목의 번호에 맞게 이렇게 하셔야 돼. 사회문화는 보통 탐구를 두 과목 선택하는 친구들은 제2선택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행 잘 하시고, 당연히 여러분들 이름하고 수험번호 필적 확인란 늘 써야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OMR 카드 작성까지 해서 30분 안에 문항을 모두 풀고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연습했으면 좋겠고, 안에 이렇게 모의고사 2회분하고 이렇게 전문항 해설지, 그러니까 독학이 가능한 수준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설지까지 동봉이 되어 있어. 해당 모의고사는 올해 신규로 제작이 되었고, 어떤 친구들은 전공자의 엔재에서 문항이 많은데 겹치냐? 전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겹치는 문항을 갖고 선생님이 또 되풀이하고 그럴 순 없잖아. 당연히 겹치지 않고, 모의고사는 당연히 트렌드 반영이 잘 되어 있는 깔끔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보통 개념 16개, 도표 4개가 나오고, 도표 배점이 평가원이 매년 좀 다르긴 한데, 10점에서 한 13, 4점 왔다 갔다 하거든. 그렇게 맞춰서 출제한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특훈이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들은 손금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모의고사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 구평 대비 손끝 모의고사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가 콘텐츠를 무료로 PDF로 업로드해서 드렸어. 1강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실전 너희들의 행동 강령과 관련해서 의외로 이런 거 모르거나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실전 구모 팁이라고 해서 4페이지 분량의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선생님이 직접 다 정보를 공수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꼭 읽으셔야 돼.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시험 9월 모의평가에 대한 기본 정보, 9월 6일에 수요일 날 본다는 점,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45분에 끝난다. 모든 과목이 전 과목이 다 전범위를 보게 되고, 해당 시험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재학생은 물론이고 재수 이상 학생들, 검정고시 응시자까지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친구들이 거의 모든 친구들이 보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 너희들이 도시락을 싸가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럴 텐데, 평소 먹던 메뉴와 양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은 조금 피하시고, 커피도 평소에 먹는 친구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좀 피해야 된다. 낮잠 같은 것도 평소에 자면 깨어난 친구들은 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절대 당일에는 많은 것들을 가져가면 안 돼. 재학생들은 가방을 거의 보부상처럼 막 그렇게 보따리 싸가듯이 막 가져가는데, 실전에서 절대 다못 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온니온 노트 같은 필기 노트나 오답 정리 노트 간단하게 가져가시거나, 3개년 9월 모의평가 기출 분석한 것 정도 그렇게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실 시간. 당연히 중요하지. 지키지 않으면 부정행위야. 그래서 8시 10분까지 꼭 들어가셔야 되겠고, 2교시부터 5교시까지는 10분 전에 입실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4교시의 행동 유의점인데 4교시가 시험이 조금 시간이 좀 복잡하죠. 왜냐면 한국사도 보고 탐구도 두 개를 봐야 되니까.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거나 OMR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 산출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한국사가 끝난 다음에 시험지를 교체해서 탐구로 넘어가게 되겠지. 탐구 1, 2과목, 보통 두 과목을 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 탐구 두 번째 과목을 보다가 OMR 마킹을 하는데 갑자기 탐구 1과목에서 내가 마킹을 하나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탐구 2과목 마킹을 하다가 1과목을 고쳐도 될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디테일하지만 지켜야 되는 행동 강령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해서 적어놨어. 그리고 필수 준비물. 9월 모의평가 때는 이 컴퓨터용 사인펜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정테이프, 그 다음에 컴사, 연필, 지우개 이런 것들 꼭 가져가셔야 되겠고, 마스크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짓들도 다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이거 꼭 보시고, 특히나 처음 이제 이런 대규모 시험을 보는 현역들의 경우는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실수가 잦은 편인 것 같아. 그래서 반입 금지 물품 이런 것들 선생님 정리해놨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쉬는 시간에 제발 채점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과목 준비 차분히 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복도에서 뭐 1번의 정답 5번이다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그거 민폐니까, 개 민폐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가 컨텐츠는 내가 현역들이 걱정이 되게 많아. 학교에서 수시로 모는 경향도 있고, 아직은 사회문화를 정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사회문화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보는 것 자체가 필요한 건 아는데 되게 부담스럽고 못 보면 어떨까? 성급 모의고사 어렵겠지? 이렇게 두려움에 장벽을 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부스트업하라고 모의고사 보기 전에 OX 시트 드립니다. 이거 PDF로 업로드되어 있고요. OX 시트가 당연히 두 부가 되겠지? 모의고사가 1회, 2회, 2회니까. 그래서 1회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이거를 먼저 다운받아서 푸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내용 중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특히 개념뿐만 아니라 도표도 들어가 있어. OX를 한 4, 50개 정도 풀면서 내가 어느 부분은 알고 모른다라는 것을 점검한 다음에, 물론 선생님이 다 타이핑 쳐서 정답비 해설도 같이 드려. 특히나 너희들이 꼭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하이라이트로 색깔도 바꿔서 타이핑을 다쳐. 이거 만드나 죽는 줄 알았어 얘들아. 그래서 어쨌든 이걸 미리 좀 풀고 점검한 다음에 모의고사로 진입하시면 한결 좀 편하고 모의고사에 조금 더 흥미가 생기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성급 모의고사 어렵다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현역 중에는. 그래서 이거 부가 컨텐츠로 드리고, 난 진짜 해산 것 같아. 세 번째로 부가 컨텐츠로 3개년 9월 모의평가 분석서입니다. 한 장짜리고요. 앞면 뒷면 보시면 사실 그렇다, 평가원이 트렌드를 그렇게 확확 바꾸지는 않아, 사회문화가. 그래서 최근 3개년 경향을 보면 아 대충 올해 구모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약간은 보이거든. 그래서 3개년 동안 1컷은 어땠는지, 그리고 개념과 도표에 문한 구성은 어땠는지 그것을 정리해놨고, 배점은 어땠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띠별로 이렇게 주황색 되어 있지. 3개년 내리 나왔던 주제들은 그래 올해도 100%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필수로 공부해야 되는 주제들 다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전략도 써놨어. 이거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성급 모의고사를 도전하는 친구들은 개념과 도표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 개념 도표라는 기본 토대도 안 되어 있는데, 개념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 연습 강의로 들어온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구모 대비 성급 모의고사는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수능 전에 언제든지 푸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개념도표 시간관리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 일단 개념은 무조건 다 맞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너무 쉽고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이 빵꾸가 나 있는데 고난도 도표만 노린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잘못된 전략입니다. 왜요? 개념이 16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도표는 내가 봤을 때 네 문항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네, 선생님이 가르쳐봤는데 아 진짜로 막 더하기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도 어려운 그런 친구도 있거든. 그런 친구들도 이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면 극복을 하고 재미를 붙이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반기 커리큘럼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그거 좀 지켜주시고 도표는 일단 얘들아 별도 강좌를 듣지 않으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예 손도 못 대요. 그래서 도표를 도전해야 된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손쉬운 도표 강좌부터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되면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리 측면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이제 점점 진입하잖아.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고 또 파이널 나오면 엄청나게 사서 푸는데 이 모의고사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사회 문화가 타임어택이 심해. 엄청 심해. 내가 봤을 때 9개의 탐구 과목 중에 3은 정법이 가장 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인 것 같아. 뭐 윤리나 지리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이런 얘기는 난 못 들어봤거든. 그래서 타임어택이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틀리는 과목이다라는 것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 시간 관리를 지금부터 연습을 슬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손끝 모의고사를 푸실 때도 꼭 타이머를 틀고 연습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야. 혼자 독서실에서 푼다고 해서 세워라 내워라 연습이니까 5분 정도 초과해도 되겠지 10분 정도 넘어가도 되겠지 구모대는 어찌어찌 되겠지 절대 안 돼. 그래서 시간 관리를 지금부터 연습하기 위해서는 타이머를 꼭 이용해서 30분 안에 OMR 마킹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연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많이 하셔야 돼. 내가 봤을 때 현역들이 정시에서 재수 이상 학생들과 경쟁해서 비벼볼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래 미니멈 20번 이상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관념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풀었을 때 빨리 마킹할 수 있는지 감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실전적으로 좀 몇 가지 써놨고 그 다음에 올해 조금 스페셜하게 EBS 연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정부의 어떤 발표가 있기도 했고 막 그래서 근데 EBS 연계는 사회문화만 놓고 봤을 때 주요 과목은 내가 몰라 사회문화만 놓고 봤을 때 꼭 숙적 수완을 풀어 야만 잘 본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런 문항은 존재할 수가 없어. 사회문화에서 워낙 지금 수능이 끝물이고 강사들도 연구소에서도 문제를 낼 만큼 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항은 나오진 않을 거지만 만약에 시간이 많다 선생님 커리를 탔는데도 사회문화 컨텐츠를 더 접해보고 싶다 시간이 나는 많다 하는 친구들은 풀면 좋겠죠. 수특 수완을.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손쉬운 EBS에서 수특 다 정리해드리고 전공자의 엔제에도 수능 완성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게끔 커리에 다 있어. 그리고 올해 모의고사 성급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EBS 반영 많이 할 거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국모 대비 실전 모의고사 연습할 리스트도 선생님 적어놨는데 당연히 영순이는 3개념 평가원 기출이고요. 모르는 것 하나 없이 다 분석하셔야 되겠고 해설 강의는 무료로 선생님 홈페이지 오시면 메가스터디에 거기 해설 강의 클릭하시면 전부 다 무료로 들을 수 있어. 인덱스도 다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선생님의 손끝 모의고사로 조금 난도 있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8월 중순에 개강하는 퀄 모의고사 1회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도 나는 모의고사가 더 목마르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목마르다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수능 완성 맨 뒤에 있는 5회분 모의고사 정도 리스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정도 연습하면 진짜 많이 하고 연습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선생님이 PDF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손끝 모의고사 지금 많은 친구들이 사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데 얼른 나머지 고운 손님들도 개념하고 도표에 자신감을 붙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연습으로 넘어오는 고운 손님들이 많았으면 선생님은 하고 바라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
오늘 선생님 연구소에서 해설 강의 종강했거든. 전문항 해설이 되어 있고 도표 되게 꼼꼼하게 전문항 해설을 했으니까 선생님 믿고 강의로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날이 매우 더워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심신이 지치는데 왔다 갔다 이동하는 친구들, 학원 이동하고 독서실 이동하고 학교로 이동하는 친구들 많이 지치죠. 이 시기가 선생님 조교들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조교들은 거의 다 나의 찐 제자, 애제자들이었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얼마 전에 회식 자리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이 시즌이 가장 혼란스럽고 힘이 들고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힘이 드는 시기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 선생님은 수능을 본 지 꽤 돼서 그런 힘듦을 지금은 잘 기억을 못해. 근데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수능을 봤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금방 또 지나갑니다. 날이 쌀쌀해지면 곧 수능을 보게 되거든요. 대입을 위한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고은소님들 다시 한번 소쌤과 마음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국모 이후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국모 이후에 나의 성적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친구도 문제지만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모의고사를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선생님의 총평가 해설 강의를 잘 듣고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 줄 테니까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9월 모의평가 대비 학습법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든 고은소님들 9월 모의평가 침착하게 잘 보시길 바라고 선생님과는 강의에서 만나요.